안녕하세요, 김투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새로운 집을 청소하러 왔는데요. 이 집은 이미 청소가 다 되어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터치업을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지금 제가 들고 다니고 있는 것은 거미줄을 제거하는 그런 청소 도구예요. 그리고 이런 도구는 이제 이미 청소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천정이나 혹은 추후에 이제 그 생긴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청소가 다 되어 있는 집은 청소에 문제가 다시 생겨서 청소하는 게 아니라면은 전체가 아닌 부분을 나눠서 집주인이 이제 단가를 낮추려고 이렇게 조준해서 청소하게끔 해요. 그래서 이 집은 이제 벽에 얼룩과 이제 스커팅 보드라고 불리는 걸레받이, 그다음에 뭐 싱크대 미진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청소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청소기 작업과 우리가 말하는 대걸레 작업 이런 것들만 할 거예요. 일이 쉽다고 해서 무조건 뭐 가격을 다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일단은 그만큼 단가도 내려간답니다. 이 집이 있는 지역은 뭐 한인들도 잘 살지 않고 또 그리고 오래된 이런 집들이 몰려있는 곳이어서 비교적 집세가 쌀것 같다는 그러한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걸레받이를 청소하실 때는 일단은 한쪽 방향으로 전부 돌아야 돼요. 그래야지 빠지지 않고 청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약간 연식이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신축집에 비해서 비교적 좀 집이 크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스커팅 보드도 좀 양이 많고 또 이게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약품을 뿌려서 때로는 표백도 시켜가면서 닦아줘야 돼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모든 집이나 혹은 오피스를 비롯한 그러한 사무실 청소에서도 되게 기본이 되는 작업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좀 진이 좀 빠지는 작업이기도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초심자나 혹은 이제 해외에 나와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제 워킹홀리데이 친구들도 이제 해보고 싶어 하는데요. 일이 일단 보기 어렵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되게 혼자서 하고 남의 간섭도 받지 않아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보통 경력이 없으면은 저런 경우는 저런 집들은 보통 맡기지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 모든 영역을 다 체크할 줄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집을 봤을 때 얼마나 어떻게 더 청소해야 할지 혹은 말아야지 잘 감을 못 잡거든요. 그건 아마도 이제 청소의 포인트를 잘 모르는 거고, 또한 이런 깨끗한 집이라고 해서 그냥 눈으로 두고 청소하고 가면 안 돼요. 대충이라도. 그러니까 아예 안한 거하고 대충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키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겨 있지만 여기 지금 제가 닦고 있는 부분은 뭐 이제 냉장고 자리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싱크대 선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스를 놨다든가 혹은 음식물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탈색을 시켜야 해요. 그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얼룩되어 있는 곳만 지워줍니다. 참 안타깝게도 벽은 잘 닦았다고 칭찬 들어본 적은 거의 없고요. 밑지와 본전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잘 판단해서 닦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 샤워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엣지에다가 강력한 표백을 시켜줘야 돼요. 저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곰팡이로 이미 그 색이 변색된 경우가 많아서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약을 뿌려서 우리가 이제 그 불려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사청소 이미 청소가 되어 있는 이러한 이사청소의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질서를 갖다가 우리도 따라가고 그 질서에 맞춰서 청소를 해주고 틀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